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가수 유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언팩 이벤트와 이 프리미엄 시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올 초부터 준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한 콘텐츠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게 티저라는 점. 내년에 열심히 주워 담아야 할 텐데, 아무튼 많이 기대해 주시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 언팩 행사를 시작으로 20주년 내년 내내 여러분들 만나 뵐 테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네. 부디 퇴사가 마렵더라도 잠시 유예하면서 내년을 우리 함께 뜨겁게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보시기 전에, 네. 언팩 내년 스케줄 중에 혹시 일본 도쿄에서 콘서트 할 계획 있으신가요? 아, 도쿄에서의 콘서트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팩 행사에서는 한국인 분들을 위한 이야기들만 일단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준비가 되면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2024년에 유나님이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2024년에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거는 일단 오늘 얘기하는 모든 걸잘 주워담기. 그것만 해도 2024년은 매우 성공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에. 그런 건 이제 스포가 되기 때문에 오디오더라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3일 이상의 연차요. 저는 아무래도 여름을 추천하는 바입니다만, 예, 그것도 또 여름이 되기 전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연차는 좀 빨리 알아야 되죠? 몇 개월 전에 알면 좋나요? 3개월 전. 그럼 봄쯤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무래도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잠시 후에 저기에 나오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7집 어느 정도 만드셨는지. 7집 앨범은 이제 잠시 후에 또 나오는 이야기들을 아실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21곡 정도 작업을 했었고, 그중에서 그게 다낼 수는 없는 거고, 그 안에서도 스토리와 뭐 여러 가지 가사들과 컨셉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곡은 한 4~5곡 정도 더 쓰고 나서 정리를 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네. 담당자분께서 말씀해주시는데요. 팬클럽 기수 바뀌고 나서는 티켓은? 아, 여기에도 안 들어가네요. 아, 그렇구나. 네,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간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모든 날, 모든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자면, 최근이라고 해도 이제 거의 올해 초였으니까 1년이 다 되어가죠. 핸드볼 경기장에서 여러분들과 했던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에 남는다니까. 네. 질문, 아, 혹시 추후에도 웹툰 콜라보 OST도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웹툰 콜라보 OST 내년 한해 동안은요, 사실은 콜라보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부 활동 관련해서는 제일만 하기에도 지금 저걸 안 하면 이제 그 양아치가 아니라 뭐냐, 양식이 소녀가 되기 때문에 네, 저기 나오는 약속들을 이행하는 데에 좀더 포커싱을 맞추게 될것 같습니다. 다른 년의 길잡이 웹툰 정말 재밌게 봤는데 유나님 노래가 나오셔가지고 네. 정말 최고. 저도 바람길 너무 재밌게 봤어요. 혹시 바람길 관계자분은 아, 아시죠? 네. 너무나 제 이상형에 가까운 그런 남자 주인공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는 웹툰입니다. 네. 추후에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기회가 알겠습니다. 있다면. 어떤 웹툰을 좋아하시나요? 소녀의 세계랑 소녀의 세계, 바른 연애 길잡이, 사내연애 시절,
작전면 순정 등 등. 아, 혹시 정해서 연락이 오면 네. 제가 오늘 저 파란 옷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신사숙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네, 혹시 내년에 댄스 곡은 계획 있나요? 그때까지. 오, 했으면 좋겠다고요. 안달을 그냥 날려버렸지. 아직 대답이 안 들어서 댄스곡 해야 되나요? 네, 내년까지 한번 준비는 해보겠지만 공개는 내년 이후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플래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바람 노래가 너무 좋아서 아, 감사합니다. 바람 노래가 좋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바람도 역주행이 된다면 오늘 그 님을 꼭 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요? 전파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의 관람 포인트는 뭘까요? 오늘 관람 포인트는요, 관람을 하시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이거는 과대 광고가 아니냐 싶을 정도로 뭐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일단 진행은 착착 되고 있거든요. 네. 보시면서 사실 오늘 여기에 유튜브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같이 호응하고 놀라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이런 것들 함께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런 공간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저 잠시 여기 네, 말씀 듣고 나서 네, 듣겠습니다. 그때 프롬에서 그 텐더 기다렸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나중에 콘서트에서 그거 한번 연주하실 수 있는지? 내년 중에는 개시를 할 생각으로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 공연을 저희 학교에 비밀번호 박사님 진짜 좋아해요. 오, 진짜요? 혹시 학교가 어디이시나요? 아, 현대고등학교요? 그렇구나. 예. 저 자주 지나가는 학교인데요. 지나가면서 노래를 많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전황도 또 추가 나올 생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내년에는 우선 정규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황곡은 차차, 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콘서트에서 옛날 노래를 또 부르실 생각 있는지요? 예, 아무래도 공연에서 요즘 이제 엔드 디어리로 3년, 2년 내내 활동을 하니까 3년 지겹다 뭐 이런 반응들도 덜어 있습니다. 나한테 좋아할 땐 언제고 마음이 간사해서 그렇긴 하죠. 그래서 여러모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집 네. 소설을 쓰느라 전두엽을 지연할 것 같네요.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뭐 소설이라고 할 것까지 이렇게 거창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략적인 시나리오와 그런 스토리들은 구성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이 지나고 나면 차차 생각해보면서 또 리메이크나 번안이나 뭐 이렇게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추후 콘서트에서 오디션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강력한 의지 감사합니다. 꿈을 딱 이루신 그런 느낌이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다들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지방이나 로봇투어 계획이 나있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중국전에 대해서도 제가 왜 기억이 나지 않죠?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 몰아치네요. 저희 대표님보다 더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것 같은데요. 팬미팅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는데요. 네, 조금 더 상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테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때까지의 세계관이 전부 엮인 책이 언젠가 출판될 수 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언제, 어디에서 나온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좀 더 스토리를 촘촘히 짜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질문을 받으면 될까요? 네, 하나, 한 분, 네네. 아, 안 하셨던 분들 중에, 네. 아, 홀릭스 모집 일정은 다음 팬카페나 오피셜 C9 계정에서 아마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대략적으로 언제쯤 되죠? 네, 1월. 보통 1월이 모집 기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 유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요. 혹시 결혼 계획은 언제 있으세요? 네, 다음 생일까요? 결혼 계획도 결혼 계획을 어떻게 발표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걸 데뷔 초부터 고민해왔거든요. 결혼하면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적합한 네, 그거 찾지 못했고 보통 연예인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나 아니면 자필 편지로 팬카페에 먼저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많이 취하더라고요. 네, 저희 노사는 걱정해 주신 거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소식이 있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나 다음에 플라이 아 오디션과 플라이 네 알겠습니다.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즐겁게 하시길 바라고요. 아, 정말 마지막이요? 네네. 혹시 공연 블루레이 같은 거 낼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 블루레이요? 저희가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마인드셋 DVD의 화질 때문에 저희끼리도 굉장히 많은 설정이 오갔고 네, 많은 부분에서 더 나은 퀄리티의 영상을 한 번쯤은 또 제공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저는 영상으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셔서 티저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즐거운 관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20주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